시작엔 우리가 있었다. 쇼뮤지컬 시스터즈 그 마지막 시간. 안녕하세요. 저는 뮤지컬 배우 최재림입니다. 오늘도 자리를 함께 주신 박할린 연출님을 모시고 세 번째 시간을 가져볼까 하는데요. 이 마지막 시간에는 대한민국이 낳은 슈퍼스타 윤복희 선생님의 코리안 키든즈부터 바니걸스 희자매까지 그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또 특별히 오늘 시간에는 쇼뮤지컬 시스터즈에 직접 출연하는 배우님을 모셨죠. 또 다른 스타죠. 또 다른 스타 유연님을 모시고 진행해 볼 겁니다. 배우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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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뮤지컬 시스터즈에 출연하게 된 배우 유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유연님께서는 시스터즈 어떻게 참여하게 되셨나요? 아, 저는요 정확히 기억하는 게 1월 4일 날 이번 연도 1월 4일 날 칼린쌤한테 카톡이 와 있는 거예요. 칼린쌤 카톡을 진짜 잘 안 하시는데 그래서 무슨 일이지? 이러고 바로 전화를 드렸는데 정말 칼린쌤이 너무 자세하게 이 작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근데 제가 너무 영광인 거예요. 그리고 이미 막 심장이 너무 뛰더라고요. 이 내용을 듣는데 가슴이 되게 벅찼고 그리고 마지막에 칼린쌤이 저한테 딱 한마디 하셨어요. 유연 더 늙기 전에 이 공연 올려야 돼서 저는 거기에 감동을 받고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니, 같이 뭐를 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 내가 정말 좋아하는 배우거든요. 사실 신카군 때부터 되게 굉장히 오래되셨잖아요. 네. 네. 연기자로 나는 몸속에 두고 있어서 언젠가 같이 한번 하자. 근데 이번에 딱 맞는 것 같았는데 정말 말 그대로 너무 흡수를 하면서 들었어요. 이 내용을. 그래서 이거는 거짓이 아닌데 왜 그냥 왜 이렇게 예쁘게 그냥 받아주는 배우들 있잖아요. 근데 그게 제가 아니고 제가 한 번씩 그러죠. 뭐 사탕 뭐 얘기할 때 뭐 근데 너무 진지하게 해서 내가 오히려 너무 고마웠죠. 네, 제가. 그럼 유연님께서는 이 선생님께 이 작품에 대한 설명을 들으실 때 이 작품에 있어서 가장 뭐 흥미로웠던 점이라든지 뭐 재밌었던 점이라든지 혹은 우리 이 시스터즈에 등장하는 그룹들 중에서 뭐 알고 있던 노래나 그룹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한데요. 네. 사실 노래보다는 저는 이제 코리아 키튼즈, 뭐 김시스터즈, 펄시스터즈에 대해서 알고는 있었고 그리고 제가 작년에 어떤 이제 그 연극 작품을 하나를 이제 제가 연출을 우연히 하게 됐는데 그 작품의 그 시대에 맞는 음악을 찾다가 정말 코리아 키튼즈, 펄시스터즈, 이시스터즈, 김시스터즈 다 찾아보게 됐었어요. 그래서 그걸 찾아보면서 잠깐이지만 이런 작품이 한국에서 왜 안 나올까? 이렇게 좋은 드라마들이 많은데 이렇게 좋은 내용과 이런 좋은 스타들이 많은데 왜 이런 내용이 안 나올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칼린쌤이랑 통화했을 때 진짜 정말 소름 돋았어요. 이건 마치 어떤 계시처럼. 진짜 네. 정말. 근데 그 얘기를 그때 했어요. 네. 그래서 내가 하고자 하는 걸 아는 배우구나. 공교롭게도 관심사를 같은 곳에 두고 네. 각자가 공부를 해오던 시간이 만나 직접 배우로서 출연을 하게 되신 거군요. 샹 작가하고만 네네네. 얘기를 했는데 저는 유연을 마음속에 그렇게 뒀냐면 사실 이 작품이 얘기하고자 하는 게 정말 리얼 라이프 퍼포머들이잖아요. 싱크 안 하고 립싱크 안 하고 정말 다 해내야 되거든요. 우리는 정말 무대에서 네. 최재림 배우도 그렇고 정말 해내야 되고 생몸으로 다 해내야 되는 삶을 사실 오래 살아온 그 경력을 쌓아온 그 정도 마인드가 있어야만 이 작품을 이해를 할 것 같아서 그 정도의 깊이와 내공을 가지고 있어야 표현을 네, 할 수 있다. 저는 참 어렵게 말했는데 그렇게 쉽게 풀면 네. 너무 좀 억울합니다. 한마디로 네. 이미 항상 캐스팅을 염두에 두고 있었던 배우라는 그럼요. 말씀이시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 시스터즈들에 대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 이 하는데 내가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코리안 키튼즈부터 좀 시작을 해볼까 해요. 제가 저의 짧은 지식으로는 윤복희 선생님이 속해 있었던 코리안 키튼즈. 사실 그 윤복희 선생님이 이 코리안 키튼즈의 그룹이 멤버였다는 것도 사실은 잘 몰랐는데 이번에 이 작품 준비하시는 거를 제가 옆에서 이렇게 어깨 너머로 보고 힘들다라고 이제 불평하는 것도 옆에서 들어주고 그다음에 그냥 내부적으로 아무것도 없이 생짜로 그냥 대본만 놓고 읽는 거에 제가 무려 세 가지의 역할을 리딩으로 출연을 해서 시스터즈들의 멤버로서 연기를 했습니다. 뭐해? 빨리 와. 우리 집 사람 모자라. 리딩해줘. 그때 알았는데 코리안 키튼즈.
어떤 그룹인지 또 왜 우리 시스터즈에 등장을 시키기로 마음을 먹으셨는지부터 일단 얘기를 좀 해주세요. 일단 코리아 키튼즈는 활약을 오래 안 했어요. 되게 짧았고 한 1년 정도. 근데 그 중에 영상 하나가 아마 다 많이들 보셨겠지만 베트남전 위문 공연에서 정말 내가 봤을 때 내가 지금 방금 얘기한 그런 에너지의 라이브 퍼포머로서 무대 위에서 그렇게까지 나 죽어 하면서 하는 그거가 이 작품의 메시지 중에 하나인데 그걸 하고 있는 사람이 윤복희 쌤이었어요. 해외로 돌고 더 할 수 있다. 그래갖고 그 어린 윤복희 쌤이 내가 이 팀을 빨리 결성을 하지 말아서 언니 나랑 해 언니 나랑 해서 찾아다녀서 이 팀을 만들어서 공연을 다닐 수 있게끔 뭐냐면 예술인으로서는 계속 노래를 해야 되고 계속 무대에 살아 있어야 되고 하는 이 생각 하나에 본인이 이 팀을 결성하고 이제 선생님 말씀으로는 노래는 자기가 다른 언니분들은 이제 춤 쪽으로 좀 맡았었는데 윤복희 선생님 오늘날까지도 그렇죠. 다양한 방면으로 뮤지컬과 뭐와 노래도 하시고 다 그 정말 목으로 살아오신 분이라서 저희는 빼놓을 수가 없었던 사실 윤복희 선생님 같은 경우는 거의 태생부터 스타성을 그냥 가지고 태어나셨으니까 뭐 일례로는 12살 때 이제 루이 암스트롱 당대 이제 최고의 가수 중에 한 명이었던 루이 암스트롱을 모창을 하셨는데 그 소식을 들은 루이 암스트롱이 실제로 한국에 방문해서 같이 나랑 계약을 해서 공연을 하러 다니자라고 제시를 하셨다고도 해요. 그때는 뭐 선생님이 나는 나의 활동이 있으니 거절합니다라고 이제 또 당찬 포부를 밝히시기도 한 그런 일화도 있고 그래서 윤복희 선생님을 중심으로 한 코리아 키튼즈가 결성이 돼서 1960년대에 동남아 순회 공연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그때 공연을 돌던 중에 또 영국의 유명 프로모터가 영국 활동을 또 제안을 하셨다고 해서 영국에도 활동을 하시고 그렇게 짧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성공적인 활동을 하셨었던 게 이제 코리안 키튼즈인데 또 특징 중에 하나가 윤복희 선생님 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미니스커트. 네. 이런 것도 어떻게 공연에서 좀 표현이 되고 그럴까요? 네. 잘 그렇게 넣어놨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음악 얘기도 있지만 이 작품이 그 시대의 이슈들이니까 이슈들이나 아이콘적인 사건이나 상황을 저희가 반영을 하는 거니까 네, 쌤의 미니 이거는 들어갑니다. 아 그렇군요. 네. 기대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저희가 이 코리안 키튼즈의 무대를 안 볼 수가 없겠죠. 아, 코리안 키튼즈의 What I Say 그리고 윤복희 선생님의 마음이 변하기 전에 또 여러분 감상해 보도록 하시죠. And now take a look at three little gals who broke it up at every base we played. The Korean Kittens. 어디까지? 근데 이때는 미니는 아니었어. 미니는 아니야. 미니는 아닌데 더 찢을 거야. 진짜 파이팅. 전 이 친구. 어떻게 보면 단순할 수 있는데 저 에너지와 느낌이 너무나 파국적이고 폭발적이죠. 어떻게 보면 또 약간 아프스의 느낌이 살짝 나기도 하고 손목을 움직이면서 저 보자마자 그 생각했어요. 이건 코리아 키튼즈 이후에 활동하시던 모습이죠? 67년. 아 진짜 선생님 얼굴이 하나도 안 보여. 한 번은 안 보여. 그냥 퍼포머. 이렇게밖에 설명을 못하겠어. 또 이어서 윤복희 선생님의 최근 활동 모습도 한번 저희가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외로울 때면 내가 너를 내가 저렇게 한참 뒤에 옛날에 그거를 부르는 게 되면 너무 많은 생각이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리메이크가 또 됐었고. 근데 이목의 샘은 키튼즈의 우리의 스토리에 들어가 있지만 지금 이것만 봐도 왜 넣어야 되는지를 나중에는 솔로로 끝나지만 시스터즈의 역사도 있었고 아무튼 참 대단하신 분. 유연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아 저는 사실 윤복희 선생님이랑 같이 공연도 했었고 알고 있지만 이렇게 아직도 여러분 이 노래는 굉장히 많은 가수들이 부르잖아요. 근데 지금 영상을 딱 보는데 윤복희 선생님이 딱 서 계시는 것만으로도 반짝하는데 눈물이 너무 제가 그러니까 이게 윤복희 선생님도 그러시겠지만 이게 정말 많은 대중들한테 여러분 그리고 윤복희 선생님의 존재는 아 정말 너무 오랜 또 역사를 가지셨고 진짜 감동 그 자체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살아있는 역사시니까 이렇게 현재까지 살아있는 전설 음악의 역사 윤복희 선생님의 코리아 키튼즈까지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다음은 바니걸스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건데요. 바니걸스 어떤 그룹인가요? 바니걸스는 비주얼로 가장 예쁜, 가장 섹시한, 그렇게 예쁘고 약간 데칼코마니를 보는 것 같은. 맞아. 아 바니걸스 그 두 분이 친자매이기도 하고 일란성 쌍둥이라는 가장 큰 특징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계속 그냥 데칼코마니 보고 있는 것처럼 의상이 진짜 예뻤고 의상에 정말 신경 많이 쓰셨던 분들인데 비주얼로나 그리고 또 노래를 잘하셨어요. 그 선생님도 말씀하시는 게 우리는 안 보고 뭐 안 해도 바로 옆에서 뭐 하는지 그냥 느꼈기 때문에 우리는 연습이고 뭐고 너무 편했다. 하긴 쌍둥이들이 약간 그 본인들도 알 수 없는 어떤 끈으로 이어져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니까 또 이 시대적으로 봤을 때 쌍둥이가 그 당시에 뭐 흔하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하긴 좀 힘들지만 혹시 왼손잡이세요? 네. 그치요? 네. 나도 왼손잡이에요. 왼손잡이와 쌍둥이는 옛날에는 이 드러내면 안 되는 억압을 받았다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좀 이거는 숨겨야 되는 안 좋은 것. 어머님의 지극한 사랑으로 이들이 그렇게 무대에 쌍둥이 이것을 이겨내고 많은 곡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그 뒤에 쌍둥이 팀들이 되게 많이 쏟아져 나왔다는 그러니까 하나의 차별을 이 없애는 선두자 중에 은연 중에 그래서 이 바니걸스가 1970년에 신중현 프로듀서를 통해서 데뷔를 하게 되고 신중현 사운드의 이제 수록곡이었죠. 우주여행 뭐 하필이면 그 사람 두 곡을 통해서 데뷔를 하게 되고 그 이후에 그냥 갈 수 없잖아로 대히트 일본 빅터 레코드 초청으로 일본을 진출하고 1978년 4월에 아주 전 유서 깊은 극장이죠. 대한극장에서 닷새간 리사이트를 진행을 하면서 엄청난 스타덤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 바니걸스의 검은 장미 한번 들어보고 가보도록 하죠. 한송이 검은 장미 누굴 위해 피어 나 이태리 가곡을 약간 어떻게 보면 번안이라고 좀 그렇고 이제 한글 가사를 새로 붙여서 만들었는데 그때 그렇게 많이 했죠. 그 뭐 워싱턴 스퀘어나 뭐나 많이 번안으로 시작을 해서 이제 창작곡들이 있었고 근데 그래서 있어서 창작곡을 많이 했다라는 이게 있는 거고 그래도 바니걸스도 국악고를 다녔잖아요. 그래서 음악을 아는 사람들 노래를 할 줄 알았던 아직 이제 지금 살아계시는 분은 지금 올해 음반도 새로 이 나이에 취입을 활동을 중단됐다가 이어가고 계시는 거군요. 그러니까 아까 이목이 쌤은 계속 이어갔고 이렇게 다시 또 재개? 재개하시는 분도 있고 이렇게 역사 속의 시스터즈를 알아보면서 오고 있는데
또 이게 역사 속의 시스터즈라고 하지만 지금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전히 활동을 해오고 계시는 분도 있고 다시 활동을 재개하시는 분들도 있고 여전히 우리들의 마음속에 잊혀지지 않고 계신 분들이 계속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 시스터즈의 마지막 주인공만이 남아있는데요. 누굴까요? 아, 바로 인순이 선생님의 희자매가 있습니다. 희자매는 좀 기존 걸그룹들과는 조금 또 다른 매력이 있다고 하는데 희자매는 어떤 특징이 있었나요? 희자매는 3명으로 결성됐고 인순쌤이 언제나 보면 아마 중간에 서 계셨고 인순쌤은 저희가 이제 다른 데에서 좀 조사를 하면서 처음에는 이제 춤으로 시작을 하셨고 엄청난 노력과 노래로 우리가 지금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인순쌤이 저희 작품에 이렇게 희자매가 다른 시스터즈에 비해 시스터즈로서의 업적보다는 인순쌤은 오늘날 아직 엄청난 활약을 하고 계시는 분이고 근데 음악과 퍼포먼스와 그 에너지는 오늘날도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라고 내가 물어볼 수 있는 게 같이 작품을 했잖아요. 시스터즈에서 출발을 했지만 거기에 사실 좀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이제 색이 다르다 보니 이제 무대를 못 쓰게 했던 약간의 아픔도 있고 네, 아픔도 네. 있고 딛고 일어난 것도 많으시고 최근에 우리가 얘기를 하고자 하는 정말 퍼포머들 거기가 고시대의 요 마지막 분이신 것 같아. 30년에서부터 80년으로 오면 이 뒤로는 이제 음악 형태가 일렉트로닉 음악으로 바뀌는 그래서 딱 여기서 끊었는데 희자매로서 끊는 것보다 인순이 쌤으로 끊게 되는 거죠. 저희 작품에서는 연출적으로 보고 네, 개인적인 욕심으로도 네. 한 말씀 해주세요. 정말... 인순이 쌤 어떤 분인지. 그러니까 진짜 어떻게 보면 정말 라이브에 최적화되어 있는 아티스트다. 정말 시카고라는 작품은 심지어 몸을 굉장히 많이 쓰면서 그 곡을 라이브로 다 소화를 해내셔야 되는데 사실 저희도 인순 선생님을 이제 너무 잘 보고 있고 너무 존경하지만 실제로 이렇게 같이 작품을 하면서 연습하고 공연할 때 아 저거는 진짜 그냥 단순히 재능만으로 나올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 정말 오랜 시간 내 안에 쌓아놓은 것들이 정말 무대에서 발휘되는 것을 딱 보고 아 이거는 우리가 쉽게 나도 저렇게 할 수 있어 라는 그런 어떤 무대가 아니었어요. 그래요. 진짜 인순이 선생님도 정말 역사의 한 중심에 계시고 그런 슈퍼스타 인순이 선생님이 속해 있었던 희자매 네. 그때 그 당시 일렉트로닉 음악 그 음악을 공연을 하면서 그 다음에 또 젊었을 때 또 한창 장신의 키와 늘씬한 몸의 소유자셨기 때문에 원조 군통령으로 군대 위문공연 섭외순위 1위 정도의 이제 활동을 하셨고 그다음에 또 초미니 패션을 또 선보이셨었어요. 그것도 굉장히 화제가 됐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희자매의 실버들 같이 한번 감상해보시죠. 실버들의 주인공 희자매를 소개하겠습니다. 희자매 네, 지금 저 안에서 내려오고 꼭 다른 옷을 입으셨어요. 선생님. 다르게 입으셨어. 이 노래가 되게 히트를 쳤었지. 데뷔도수는 벌써 되게 끝났겠지. 우리가 아는 인생. 그러니까 음악이 흘러 들어오고 사이키델릭 음악 들어오면서 뭐 커피 한 잔 같은 노래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이 희자매 나오는데 비주얼은 완전 디스코 몰로 갈 것 같은데 그러지는 않았던 그래서 이렇게까지 이제 저희가 어쨌든 이 작품에 나오는 어쨌든 한국 음악의 뼈대 역사 같이 해온 걸그룹들을 살펴봤는데 이게 이제 어쨌든 무대에서 이제 펼쳐질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 무대에서 어떻게 펼쳐질지 어떤 배우들이 이걸 소화할지 작품의 어떤 세부적인 얘기를 저희가 안 나눠볼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쇼뮤지컬 시스터즈가 어떻게 관객들을 만나게 될지 그거에 대한 좀 본격적인 얘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배우 얘기부터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오케이.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이때까지 강조하신 게 라이브 퍼포머. 해냈던, 공연을 할 줄 아는, 쇼를 아는, 그 실력이 있는 막 스타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다면은 배우가 이 무대에서 이거 해내야 될 정말 너무나 많은 역량이 있을 것 같거든요. 예. 어떤 배우들인지, 어떤 역할을 하게 될 건지, 무엇을 기준으로 선정을 하셨는지 이런 얘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가장 어려운 게 우리가 누구의 얘기를 하면 가장 비슷하게 생겼고 가장 목소리, 나는 그거는 아예 생각을 안 하고 비주얼적으로는 같은 사람 절대 원하지 않았고 그게 문제가 아니었고, 우리가 요번에 이제 좀 모신 배우들은 경력이 있어야 되고 내지는 새내기이어도 그 깡이 있어야 되고 무대를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고 무대를 사랑해야 되고 무대에 있을 때 살아있는 느낌이 드는 사람들, 각 배우가 한 두세 팀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것. 메인 된다? 배역이 있지만 그 외에도 소화해야 되는 역할들이 있고, 꼭 우리 무대에는 쇼 뮤지컬이라서 이 사람의 한 스토리에 집중을 하고 건너뛸 수도 있고, 배역과 이 무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스토리가 연결이 돼서 인순이까지 오게 되는. 그렇게 고르고 골라낸 최정의 멤버들. 유연, 신의정, 김여원, 선민, 하유진, 이예은, 정유지, 정연, 이서영, 홍서영, 그리고 멀티맨의 황성현 배우님까지 유일한 청일점. 너무나 기대되는 캐스팅입니다. 저는 일단은 처음 딱 만나고 나서 케미는 일단 저희는 100% 보장하고요. 케미만으로는 진짜 너무 성공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어떻게 이런 친구들을 모아놨지? 라고 할 정도로 저희가 이제 또 리딩도 하고 이제 칼리쌤이랑 같이 얘기도 듣고 리딩도 했지만 저희가 이제 또 프로필 촬영을 했는데 사실 그날 다 친해져서 지금 벌써 왕래하고 연락하고 방이 있군요. 예. 네. 또 저는 같은 이제 배우의 입장으로서 여쭤보지 않을 수밖에 없는데 이 배우들은 대부분 대본과 음악만 보지 않습니까? 실제 세트와 어떤 악기 풀밴드 사운드와 조명이 눈에 보이기 전까지는 잘 상상을 못해요. 네, 저 개인적으로도. 맞아요. 그래서 이 작품에 대해서 리딩 이제 첫 상견례 리딩은 제가 하신 걸로 알고 있으니까 네. 이게 막 어떻게 막 그렇지 이런 궁금하신 게 너무나 많을 것 같은데 또 연출님이 바로 옆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궁금증을 한번 풀어볼 수 있는 질문들을 좀 해볼까요? 우리 무대가 도대체 이게 어떤 무대입니까? 이 시스터즈 무대가? 어떤 음악이고 뭐 어떤 네. 조명이고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레트로에서 오늘날까지 와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되게 고민을 많이 하는데 저희가 이제 이 작품을 처음 만들 때 영상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우리가 다큐이기도 하고 옛날 사진들도 나와야 되고 우리가 쓸 수 있는 거 그다음에 상상 속으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쇼이어야 되고 그다음에 드라마로 돌아와야 되고 이게 계속 바뀌잖아요. 시대별로 영상을 정말 제대로 써야만 되겠다라는 제가 원체 무대에서 영상 쓰는 거 너무너무 싫어하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지만은 이번 작품은 애초가 영상과 세트가 하나로 묶이고 거기에 조명은 시대 조명으로 잘 받쳐주고 음향조차도 지직거리는 소리에서부터 시작했던 그 30년대에서부터 80년대의 사운드를 그대로 재현하기도 하고 편곡도 옛날 편곡 그대로 의상도 옛날 그때 그 당시 그 모습 그대로 가는 것도 다 있지만은 또 우리가 현대적으로 푸는 이런 게 다 섞여 있어요. 그래서 정말 옛날 스토리 그대로 타임라인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미래와 현재와 과거가 이렇게 약간 오가게 되고 여섯 명의 친구들이 무대에 모여서 서로가 시대를 그때에 누가 엄청난 활약을 있었다 이거를 서로 받쳐주면서 우리는 결국 무대 사람들이구나 우리는 무대에서의 노래를 라이브로 했던 사람들이구나 이런 작품인데 영상이 좀 많이 쓰여지고요 라이브 밴드는 한 10인조로 그 다양한 시대를 네. 다 표현하는 우리 배우들은 아직 모르지만 거기 들어가서 또 해야 되는 것도 있고 뭐. 숨겨놓는 게 너무 많으시군요. 너무나 연출로서 숨기고 싶은 게 많은 스타일입니다. 이게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게 정말 기대감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데 제가 또 저도 이제 배우 생활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난 또 같이 창작도 저희가 에어포트 베이비라는 창작 작품을 같이 하기도 했었고 그래서 이 뭔가 이 설레가 없는
새로운 어떤 작품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얼마나 힘들고 고민이 많이 되고 수많은 에너지와 시간과 돈과 인력이 들어가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방금 어제 작가랑 싸우고 왔는데. 어제 밤 12시가 넘도록 이 작가와 작곡가와 연출과 또 메인 밴드 마스터 뭐 밑에 또 지금 합숙하고 있어요. 음악감독, 주음악감독 다 모여가지고 서로 지지고 먹고 싸우면서 물어 헐뜯고 막 욕하고 이런 걸 제가 보고 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제가 만드는 건 아니지만 가장 가까이 옆에서 지켜보는 제 3자의 입장으로서 더 많은 기대가 되는 쇼뮤지컬 시스터즈 곧 나옵니다. 곧 여러분 앞에 갑니다. 예. 많은 응원, 관심 끝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쇼뮤지컬 시스터즈 9월부터 시작하죠. 네. 9월부터 홍익대학교 아트센터, 예, 홍익아트센터에서 공연하니까요. 여러분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 항상 팔로우 해주시길 바랍니다. 아, 오늘 함께해 주신 유현 배우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리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작에는 우리가 있었다. 쇼뮤지컬 시스터즈 탐구 생활 그 마지막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이때까지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저는 메인 MC를 맡은 최재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